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24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강하게 역대급 상승을 가져온 그런 하루였죠. 코스피 8.60% 상승, 코스닥도 8.26% 상승입니다. 자, 닥터K가 여기 음봉 크게 떨어지는 날 피크를 쳤다,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바닥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말씀드렸는가 하면요, 미국 시장과 약간 디커플링 된다. 미국이 어저께 하락 마감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이렇게 갭 상승하면서 약간 출렁거릴 때 아마도 미국이 출렁거렸으니까 빠질 수도 있다 라는 생각 때문에 매도한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누가? 개인 투자자가요. 4600억 최고로 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제 시작인데 완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죠? 앞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자, 그 미국 시장 어저께 하락을 참 비웃기라도 하듯이 역대급으로 강한 상승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외국인이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양대 시장에서 들어오다가 막판에 외국인이 한 818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시연하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만, 강한 장대 양봉으로 반등했으니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격이 너무 크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각국의 정상들 경기 부양을 위한 갖가지 정책들 지금 가리지 않고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뭐 헬리콥터에서 달러를 뿌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고강도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니까요. 반등을 한 번은 합니다. 한 번은. 그죠? 그렇다고 뭐 2000까지 쭉쭉쭉쭉 한 번에 가지 못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위에 저항권에 반등할 때 첫 번째 월선 오늘 반등을 해냈으니까요. 돌파를 했으니까요. 자, 1700과 1800 사이의 저항을 이제 얼마나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는지 여부. 자, 21선 한 번에 못 넘을 겁니다. 이렇게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더 상승 여력 정도는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인버스를 이제 반등하고 난 이후에는 소규모로 투입할 그런 계획도 있어요. 자, 오늘의 갑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제약이라 할 수 있겠죠. 야, 상한가 두 방 맞았거든요. 이틀 만에 60% 올랐어요. 와우. 그죠? 다 안 던졌습니다. 3분의 1만 살짝 던졌어요. 3분의 1만. 3분의 1만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들고 있는데 상한가 두 방입니다. 와우! 판타스틱! 그죠? 3분의 1 파란 걸 뭐 어떻게 했다? 삼성전자 여기, 그죠? 오늘 아침 방송 들으셨던 분들 43,800원에 매수했거든요. 2% 정도 상승에 매수했는데 10.47% 갔습니다. 야, 먹고 시전하고 있다. 그죠? 셀트리온도 연속 상승하면서 물론 조금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19만원대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20만원 간다에 오른쪽 손 건다 그랬는데요, 라이트 핸드 건다 그랬는데 그죠? 20만원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밀린다 하더라도 그죠? 이제 뭐 17만 6천원권 여기만 잘 지켜낸다면 그죠? 충분히 20만 추라이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우리 디스코는 그죠? 16만 7천원권에 사서 19만원 18만 9천원에 잽싸게 잘 팔아먹었다. 잘했어 그거는. 그건 잘했고. 자, 다만 추가로 상승할 때 이제 못 따라가니까 그게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형이 왜 매도해라 이야기를 안 했을까? 일단 챙기는 것까지 좋았고 한 번 더 치고 갈 때 오중간하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매도해라 이야기는 안 했는데 일단 챙겼으니까 됐어요. 나중에 좀 조정 받는다면 또 셀트리온 적당하니 잘
사들어가면 될 테고,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10% 강한 장대 양봉 보이면서 상승. 그죠? 자, 첫 번째 목표치는 49,000원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올라타면, 자, 또 그냥 플러스 나는 겁니다. KMW, 5G, 오늘 밑에 하단에 있는 애들, 여기 RFHIC, 그리고 HFR 같은 종목군, 갈 때 못 갔던 밑에 있는 애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갔다.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에이스테크 오늘 장난 아니게 갔습니다. 내일은 순환매 양상으로 여기 위에 상단에 있는 애들도 한번 바톤 터치 하면서 업종 내 순환매 형식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또, 베리굿인 상황이죠. 시장이 낙폭이 40% 이상 낙폭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2277에서 1439면 몇 포인트 빠졌습니까? 그죠? 600, 800, 대략 800포인트 빠졌거든요. 그죠? 800포인트면, 그죠? 여기. 40% 정도 됩니까? 40% 48, 그죠? 800. 되죠? 시장이 40% 정도 빠졌는데, 그죠? 시장이 40% 정도 빠졌는데, 포트폴리오 플러스 내고 있다. 자, 챙겨가면서 가고 있다. 오늘 너무 기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닥터K 주식 아카데미 다음 카페에 들어와 보시면요. 시장 박살났는데 수익 난다. 셀트리온 1090만 수익 9% 챙겨가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나머지 다 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 선수 계좌고요. 계좌 3개예요. 두 번째 계좌에서도 셀트리온 수익, 그죠? 317만원. 세 번째 계좌에서는 하이닉스와 카카오 셀트리온, 그죠? 여전히 오늘 차익 실현만 한 1700 정도 차익 실현했고요. 자, 다른 우리 또 팀원, 그죠? 셀트리온 제약 17% 오늘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게 이 셀트리온 제약 30% 수익 중이다 이거죠. 그죠? 아까 그거 팔아먹은 거 다시 사는 삼성전자 6.8% 수익 나고 있고, KMW 하나 이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총 수익은 플러스 3.9%입니다. 시장 아까 몇 퍼센트 빠진지 보셨죠? 그죠? 와우! 판타스틱! 자, 이거 누구 계좌더라? 이거 셀트리온, 그죠? 그죠? 셀트리온 제약 30% 플러스 중입니다. 이거 누구 계좌더라? 실현 손익 오늘 챙겨내고 나머지 평가 손익도 3.8% 수익 내고 있다. 이 엄청난 폭락장에서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 나고 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죠? 자, 구독자가 참 3,000명 가까이 돼 가는데 실시간 방송하면 이 인원이 들어오다니. 그죠? 오래간만에 오늘 주식이 올라가서 기분 좋아서 다들 한잔하고 계신 겁니까? 됐고요. 자, 그래서 추가 전략은요. 얼마나 강하게 추가로 장대양봉 시연하면서 강하게 푸시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자,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보고 있는 것이요.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물론 시장 조성자를 통한 공매도는 일부 허용이 됩니다만 편안하게 공매도 못 때려요. 파생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만 공매도 시장 조성자로서의 역할, 그죠? 호가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할 때 공매도가 나올 수 있겠으나 공매도가 자유로울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충분히 쉬어커버링 물량들 더 넣으면서 추가 상승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종목군들도 한번 챙겨보자면요. 농심도 양호해요. 일단 탄탄하게 받쳐놨으니까 키 맞추기 양상으로 오늘 뭐 여기 신나게 간 종목들 내일 한번 더 못 가고 좀 주춤한다든지 할 때는 뭐 갈 거 없나 할 때는 이 음식료 쪽으로, 음식료가 먼저, 그죠? 시장 대비해서 먼저 좀 반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갈 때는 또 조금 주춤합니다만 아마 적당하니 키 맞추기 양상으로
반등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카카오도 오늘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왔고요. 아까 위에 수급도 같이 한번 챙겨보죠. 셀트리온 외국계 오늘 10만주 들어왔습니다. 10만주 쇼커브리 물량 상당히 있다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 외국인 들어오는 거 보고 아침에 사, 그죠? 아무 때나 사 안 그럽니다. 장기양봉 때리 박았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자, 뭐 오늘 마감으로는 뭐 안 잡혀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오늘 삼성전자 기관에 쌍끌이 들어왔어요. 왜? 인덱스 펀드들 지수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상방으로 쏘려면요, 삼성전자 안 될 거 하면 안 됩니다. SK 하이닉스 마찬가지고요. 자, KMW 기관에 쌍끌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 괜찮아 보인다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기관에 쌍끌이, 네이버 기관 매수자 들어왔고요. NC소프트 이런 종목도 관심 가지자 그랬습니다. 이틀 만에 지금 얼마가 올라가는 겁니까? 와우. NHN 한국사이버결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위 다 관심 가지라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죠 먼저 치고 갔고 그죠 별로 빠진 게 없으니 일단 7만원 임금까지 올라가서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간 거 없으니까 이틀 동안 그냥 급등해 버립니다. 자, RFHIC 여전히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막 썩소리 하고 있습니다. HFR도 기관 매수자 들어오고 있고요. 자, 하이닉스 13% 갔습니다. 13%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삼성전기도 10만원대 인근으로 다시 반등 시도. 자, 11만원 정도 가면 일단 저항 예상됩니다. 자, SK케미칼 상승 전환 초입입니다. 넷마블, 자, 하방 경직 탄탄하다 말씀드렸고 일단 관심 좀 있습니다. 자, 넷패스 바로 반등하죠. 그죠? 기관 내용 쌍끌이. 테스나 14%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LG화학 SDI 에코프로 BM까지 기관 매수세 유입되면서 2차전지도 같이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오늘 셀리버리도 상한가 시연. 와우, 그죠? 바이오 쪽으로 좀 몰린다 그랬습니다. 알테오젠도 20% 상승. 바이오 쪽도 강세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야간 선물 옵션 시장 보면 0.34% 상승 진행 중이고요. 미국 선물이 4%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오늘 미국 웬만하면 반등할 거예요. 웬만하면 반등하고 내일 우리나라 같이 또 반등하는데 별 무리 없다. 아까 장중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늘 미국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오늘 최저점이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추가 상승 충분히 한번 기대해 보겠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럽 시장도 지금 상당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보여지지 않아서 여러분들께 따로 보여드릴 수는 없고 말로만 제가 앱을 보면서 한번 챙겨보자면요. 현재 유럽 시장 독일 5.8% 올라가고 있고요. 영국도 4%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자, 아시아권도 오늘 큰 폭 상승. 일단 반등 사이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해종합도 다행히 이탈 됐던 저점 부위 다시 반등해냈고요. 그 다음에 니케이 7% 급등. 그죠? 그리고 대만 4% 급등. 그리고 항생도 4%대 아시아권 전반적으로 다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니까요. 오래간만에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오늘 주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이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1249원 한 단계 더 탁 내려와서 1122원 여기가 전고점 라인인데요. 여기를 이제 얼마나 강하게 깨고 내려오는지 다시 여기까지 내려와야 최고 좋은 상황인데요. 한 번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나 일단 환율 상방 배팅 한 세력은
많이 긴장될 겁니다. 그죠? 왜? 한미 간의 통화스왑, 600억 달러 규모로 통화스왑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 그냥 딱 미국에 딱 맡겨놓고 그냥 달러 별로 걱정 없이 가져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통화스왑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밑으로, 1200원대 밑으로 인근으로 다시 조정받는다면 우리나라 시장 반등하는데 훨씬 양호해지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오늘 강하게 상승 반등했고요. 기관이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물을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적당한 수준으로 매도 포지션 잡고 있다가 막판에 17,000 계약 정도 던졌습니다. 자, 어떻게 했다가 48,000 계약 인근까지 강하게 사들었다가 오늘 8% 올라가니까 일부 차익실현 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외국인 누적 선물을 보셔라. 48,000 계약 최근에 가장 강하게 상방으로 사들었다. 반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퍼펙트. 그죠? 저런 부분들 반드시 한번 잘 체크하신다면 시장 판단하는 데 상당히 도움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내일도 강하게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잘 지켜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오줍잖게 따라가다가는 또 단기간 크게 물릴 수 있으니까 오늘 잘못 따라 들어갔다면 한번 상승 이후에 눌려주는 상황 보고 그죠? 재상승할 때 들어가야지 어줍잖게 꼭대기에서 잘못 따라 들어가면 또 물린다. 완전 엇박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셀트리온 제약은 내일 한번더 치고 간다면 만약에 갭 상승했다가 예전 이런 상황들처럼 밀리는 음봉 나온다면 내일 아침 챙겨가면서 잘 대응할 겁니다. 일단 역전 9회말 투아웃 4대0이었는데요. 말루 상황에서 홈런 때렸고요. 홈런 한 방, 포볼, 그 다음에 동점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안타, 그리고 다시 포볼로 주자 말루인 상황에서 홈런 한방더 때렸다. 홈런 두 방으로 그냥 완전 전세 역전시키면서 아주 여러분들 이 폭락장에서 우리는 포트폴리오 플러스 진행 중이다 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기분 좋게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광고 나올 때 건너뛰기 하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좀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죠. 전 닥터K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도록 하죠. 굿밤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